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끼시나요? 오늘은 뭐하고 놀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자, 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녀 건강하다. 그런 분은 시녀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시녀 놀이터. 저는 시녀 놀이터 싱글이 송창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198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치 스트랙은 두 그룹에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게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에 긴 젓가락을 치아 사이에 끼우겠고, 또 한 그룹은 치아 사이에 젓가락을 끼겠지만 입술을 강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하면 어떨까요? 젓가락을 치아에 낀 그룹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입을 앙다무는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룹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겠죠. 역시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얼굴 근육에 미소를 짓는 그룹이 짜증난 이렇게 얼굴 찡그린 그룹보다도 훨씬 영화도 즐겁게 보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표정 근육을 어떻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이야 웃습니까? 아니면 웃어야 행복합니까? 웃어야 해요. 네, 그만큼 웃으면 행복하다는 논리가 실험결 나왔듯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웃어서 행복한 많은 시간, 귀한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방송가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웃음으로 많은 네크로 아주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최영덕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흥찬 박수로 모세요. 네.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사실 제 소개만 한 2박 3일 걸려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그 예전에 그 김혜수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케베이스. 예, 거기 보면 이제 김혜수 씨가 막 직업도 막 열 몇 가지가 있고 자격증도 막 스물 몇 개가 있고, 예. 그래서 그 드라마가 좀 이슈가 되면서 정말 그 드라마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방송 활동을 많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14개였고 현재 자격증이 52개인 남자. 예, 그리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 석사, 그리고 지금은 체육역사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최용덕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보통 뭐 이렇게 좀 제가 가까이 보면 좀 인물이 별로일 수 있는데, 그래 멀리 보면 좀 더 별로야. 예. 예. 더 별로야. 하지만 이렇게 뒷모습은 작살나지 않나요? 예, 뒷모습. 근데 이제 앞모습이 박살이어 가지고 아, 진짜. 예, 또 제가 또 전직 축구 선수로 한 16년 정도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고, 5대5 풋살이라고 5명 하는 국가대표까지 제가 해서 세계 대회 준우승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총장님이랑 정말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유, 예, 아 너무 진행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한 40분 정도 함께 할 거는 뭐냐면, 제가 52개 자격증 중에 예, 한 13번째 자격증이 아마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18번째 자격증이 웃음 치료사가 있을 거고, 23번째 자격증이 아마 마술사 자격증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레크리에이션. 예, 원래는 이제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체육학 용어로 표현이 되고요. 레크리에이션의 뜻은 뭐냐면 여가, 즐기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여가 즐기다. 그래서 오늘 한 40분 여러분하고 신명나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주 네. 좋습니다. 저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최용덕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게 장점이냐면은, 이런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웃음 치료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두 개는 꼭 배워갈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싱그리 벙그리 팀 10분과 총장님과 우리 12명이 40분 동안 그냥 여기서 웃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서 여러분이 어딘가 돌아갔을 때
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 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것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은 무슨 물일까요? 마중물? 예. 어떤 물이요? 마중물. 마중물.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 수돗물. 수돗물. 야, 수돗물. 예, 또. 샘물. 샘물. 아, 그런가요? 오. 예, 눈물. 예, 다 틀렸어요. 예. 정답은 소금물. 정답은 선물입니다. 야! 선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롯데백화점 상품권, 또 뭐 원할머니 보쌈 외식 상품권 협찬을 많이 받아왔어요. 오.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을 좀 나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뭐 선물은 지금 두 가지밖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명만 선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시나요? 언제가 생일이나요? 예. 네. 예, 네, 정확 언제가 생일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예. 네. 어제 아침에 갔어요. 아, 어제였어요? 예. 네, 어제 오셨어야죠. 예. 네. 네. 아쉽네요. 예. 네. 예, 네,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어제 왔었어야죠. 탈락. 예. 네. 아,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러면 혹시 뭐 좀 그렇지만 오늘 기점으로 내가 이혼한 날이었다. 뭐 이혼한 날이었다. 아,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그럼 재혼한 날이었다. 재혼한 날. 아, 재혼하려고. 아, 안타깝네요. 나중에 재혼하시면 연락 주세요. 재혼하시면. 예. 그러면 어떤 분이 드려야 되나? 혹시 가족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이 계시나요? 뭐 며느리나 따님이나 뭐 이렇게 임신하신 분. 이 새 생명이 너무 둘째 며느리 임신했어요? 몇 주? 3주. 혹시 3주보다 더 짧은 없나요, 가족 중에? 아, 그러면 이제 며느님이 3주 임신했다 그러니까 선물 당첨. 이야. 네. 선물 당첨. 3주에. 혹시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임신하실 분 없죠? 네. 임신하실 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뭐 남자분 임신시키실 분은? 네. 임신시키실 분? 네. 없어요? 네. 괜찮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저 3주 우리 며느리가 네. 임신하셨다 그러니까 원할머니 보쌈. 와! 아, 네, 네, 네. 네, 원할머니 보쌈에서 원할머니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얘기 좀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행사장 오면 네. 막 선물 한 번도 못 받아가고 경품도 네. 뭐 못 네. 받아가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에게 내가 그냥 백화점 네. 상품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야, 나는 이런 자리 오면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선물을 받아가 본 적이 없다. 손 한 바짝 들어보세요. 예. 예, 이분들은 오늘도 안 돼요. 예. 네.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돼. 탈락. 안 돼. 예. 하지만 이 두 분은 그래도 오늘 또 운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럼 두 분에게 선물을 저기 이쪽에는 신세계 백화점, 여기는 롯데백화점. 네. 네. 30만 원. 네. 상당의 무료 엘리베이터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백화점 가면 그 뭐 동안이도 아픈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세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요. 꼭 우리가 선물을 준비 안 해도 요런 멘트로서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가 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할머니 보쌈이라면 막 이런데 원할머니를 드립니다. 요런 센스. 롯데백화점 30만원 상당의 무료 엘리베이터 이용권을 드리겠다. 또 요즘은 여름이어가지고 여러분 에버랜드 캐리비언 베이 알죠? 네. 그럼 에버랜드 캐리비언 베이비 자유이용권 싸게 살 수 있는 약도를 드리겠다. 네. 네.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멘트로도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퀴즈를 낼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기억을 하면 벌써 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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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있어요. 그 MZ세대들이 뭐죠? 혈액형 MBTI라 그러나? MBTI 맞아요. MBTI 맞죠. 예. 네. MBTI 검사를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그게 뭐 복잡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싱글이 우리 총장님이나 네. 뭐 저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대는 사실 MBTI 세대가 아니라 혈액형 세대, 혈액형.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형. A형 있으세요? A형? 예, 우리 A형을 우리는 소세지라고 얘기합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그래가지고. 예. 소세지. 오형. 어, 단무지. 예.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고. 예. 예. B형, B형. B형. 예. B형 오이지. 오지랖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고. 예. A병 있으시나요? 예. 지지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아.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혈액형 세대였는데 요즘 그 MZ 세대가 뭐 MBTI가 너무 유행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사람의 성향과 혈액형을 알 수 있는 거를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다.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그래서 이렇게 엄지를 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지를 안에 넣고 이렇게 네. 주먹을 쥐는 거죠. 네. 자, 쳤죠? 네. 제가 하나 둘셋하면 이 다섯 손가락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손가락 하나를 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 둘셋 펴보세요. 어? 자, 딱 보세요. 옆 사람이 어떤 거를 폈는지. 예, 딱 보이시죠? 예, 그죠? 예, 자, 바로 여기서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먼저 새끼손가락 피심은 있나요? 예, 약속도 잘 지키고 의리도 있고 그리고 B형이 주로 많습니다. B형 맞죠? 예, 딱 맞잖아요. 예. 그 새끼손가락 옆에 요거 피신 분 있나요? 요거 어우, 다행히 없네요. 요거 피면 사이코거든요. 예. 이거 피기 힘들어요. 예. 굳이 이거 피기 힘든데 이거 피려는 사람은 약간 AB형 사이코 경향이 있는 사람. 예. 좀 비슷하네. 자, 요거 피신 분 해보세요. 요거 피신 분. 예. 맨날 지는 안 하고 남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지적질만 하고 예? 아주 막 이런 분들 O형들이 주로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 엄지 피신 분 누구야? 엄지 손가락. 예, 변태들. 예, 변태. 예. 아, 왜냐면 봐봐요. 엄지를 피려면 이렇게 느끼거나 뽕 빼야 되거든 이렇게. 예, 변태들이지 변태들. 예. 아, 참. 예, 주로 이제 A형이 많죠. A형이나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은 그 뭐 MBTI 뭐 이렇게 막 한 시간씩 설문지 할 필요가 없이 어디 가서 딱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주먹 딱 접어라 그러고 자기가 선호하는 거 하나 딱 펴라 그러면 다 나온다라는 거. 예, 요거는 정말 우리 한국 심리학회랑 아무 상관 없어요. 예, 네.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럴 줄 예, 알았어요. 예, 제가 그냥 만드는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는 IQ 테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IQ 테스트 같은 경우.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탁, 내 손등을 바라봐요. 손등을. 손등을 보고. 손등을 바라봐요. 손등을 바라보고 주먹을 치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떠한 한 동작으로 나의 손톱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손톱을 바라볼 수 있게끔.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손톱이 안 보이죠?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내 손톱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하나 둘 셋 보세요. 자, 봐, 유형이 딱 나오잖아. 그죠? 보세요. 자, 여기서 IQ가 120이 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오. 예, 맞잖아요. 예. IQ가 100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IQ 70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딱 두 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행히 이거 없어요. 없어서 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한 많은 동작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하는 레크레이션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으로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몸이 좀 찌뿌둥하죠? 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손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집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봐요. 지금 여기 지금 두 분은 이러고 있잖아. 이거 되는 거예요. 예. 네. 되는 거라니까, 이거? 이거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지금 이 두 분은 이러고 있죠, 지금. 안 되는 줄 알고 있잖아, 이게. 봐요. 이것도 되고, 이거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안 한 게 다행이지. 이렇게 한 거. 맞죠? 봐봐. 된다니까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71. 지금 71년 만에 이게 된다라는 걸 오늘 아셨습니다. 71년 만에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총장님도 모르셨나 혹시? 아, 나 알죠. 알죠. 이 정도야 뭐. 네, 그래서 아, 근데 71살이시라고요? 네.
너무 동안이시네. 아, 저는 70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어우, 예. 어우, 너무 동안이네. 70 안 하라고 해서, 어우, 그냥 뭐. 혹시 결혼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 제가 했어요. 미안해요. 예. 내가 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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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가지, 예, 그만 웃으세요, 일단. 예. 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개인이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게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예,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옆 사람에게 한쪽 손은 요렇게 하고, 한쪽 손은 요렇게 해주세요. 예. 요렇게 하고, 요렇게. 아니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쵸. 예, 요렇게. 됐나요? 예. 예, 됐죠, 그죠? 네. 됐죠. 그러면은,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손바닥에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자, 오른쪽으로 세 번 돌려주세요. 살 세 번. 오른쪽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자, 왼쪽으로 세 번. 예, 세 번. 예.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기분 좋아? 한번 해주세요. 예. 기분 좋아? 예. 기분 좋아. 네, 기분 좋아? 네. 네, 기분 안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기분 좋아요? 자, 한번 기분 좋게 이제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콕, 콕, 콕 하다가 잡아 그러면 이 손가락 하는 사람은 피하고 이 손바닥은 이거를 잡는 거예요. 예, 우리 총장님 옆에 손 대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콕, 콕, 콕 하다 잡아 그러면 잡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콕콕콕 하다 잡아 그러면 잡으세요. 네. 자, 콕콕콕 하다 잡아 그러면 잡으세요. 네. 지금 잡으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요. 아유, 아 지금 잡으라고 세 번 얘기했는데 언제 저 새끼. 아니, 지금 잡으라고 세 번 얘기했는데 언제 저 새끼 잡으라고 하니. 아,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니, 잡아야죠. 아니,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저분은 좀 욕해서 미안한데, 아, 저 새끼 도대체 언제 잡으라는 거야? 지금 이런, 잡으라고 세 번 얘기했는데. 네. 자, 알겠어요. 그러면, 정말 한번 잡는 거예요. 근데 좀 리듬을 타서 이제 잡는 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따라서, 코코고고, 코코고, 시작! 코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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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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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보았지! 잡아라! 잡아라! 저 오늘 MVP다, MVP. 방금 잡아라 그러니까 뭐라 하잖아. 야, 잡았어야죠. 자, 정말 농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장난 안 치고 선물 드릴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준비. 준비하시고요. 자, 갑니다. 네. 준비. 자, 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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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으라 얘기해서, 아, 목소리가 좀 그래가지고. 예. 자, 준비하자. 자, 코코코코코코코 잡아! 예. 그걸 빼야지. 잡아! 잡았나요? 예. 자, 자, 일단 손 내리시고요. 정말 나 손가락 잡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손가락 잘라서 가지세요. 예. 예. 그, 당신 거야, 당신 거야. 예. 예. 그 손가락 잘라서 가시면 돼.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웃음 치료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방금 여러분 너무 재밌게 웃었죠? 네. 웃음이라는 거는요, 방금 여러분이 한번 웃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무려 200만 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지금 20, 30분 지나가는 동안에 엄청 많이 웃었죠? 돈을 수천만 원 벌어 가시는 거야. 더 재밌는 거는요, 억지로 웃어도 90% 효과가 있어요. 억지로 웃어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이렇게 여럿이 웃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재미난 사실은요, 우리 시니어분들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성인들 평균 하루에 웃는 횟수를 측정해 보니까 15번. 전 세계적으로 4,5,60대의 성인들이 하루 웃는 횟수가 15번.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7번. 절반밖에 안 돼요. 7번. 그러니까 얼마나 웃음이 인색하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5초 이상만 웃어도 이틀 수명이 연장돼요. 이런 이야기는 논문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하루 15초 이상만 웃어도 어떻게?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 근데 유독 세계적으로 성인들이 15번 웃는데 한국 사람만 7번을 웃는 거예요. 반면에 갓 태어난 갓난 애기들 있죠. 네. 3개월, 4개월 돌도 안 지난 그런 갓난 아기들은 한 달에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알아요? 하루 400번 웃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시대가 100세 시대예요. 요즘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근데 120살까지 살면 뭐해?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 뭐 개그 콘서트가 뭐 인기가 좋고 뭐 돌싱폼의 미우새 이런 프로가 좋지만 아니에요. 지금 시니어 TV를 봐야 돼. 맞아요. 맞아. 시니어 TV를 봐야겠다. 이거. 예? 아니 뭐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시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웃음은 이만큼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팀 버전으로 나갈게요. 레크리에이션 중에서요, 가장 인기가 좋은 레크리에이션 한 가지가 있어요.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일본에서 전파가 되었고 100년이 넘었어요. 네. 하지만 이 레크리에이션은 모든 강사들이 항상 아직도 필살기로 써먹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자, 손 올려. 손 내려. 손 올려. 박수 두 번 시작. 간단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싱글이 팀은 제가 싱글하고 뒤에 지시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돼. 네, 맞아요. 벙글이 팀은 벙글하고 뒤에 얘기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돼. 제가 싱글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말했는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벙글이라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약간 벙글이 박수 두 번 시작. 자, 싱글이 박수 두 번 시작.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어느 팀이 더 오래 몇 번을 버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알겠죠? 네. 자, 우리 갑니다. 자, 싱글이 손 올려. 자, 손 내려. 예, 네, 바로 탈락이잖아요. 네. 자, 싱글이 손 올려. 싱글이 손 내려. 손 올려. 올리면 안 되죠. 네, 올리면 안 돼. 싱글이라는 말을 하고 뒤에 지시하는 것만 따라서 해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봐봐요. 벙그리 팀 하는 거 봐봐요. 네. 자, 박수 세면 시작.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벙그리 박수 세 번 시작. 벙그리 손 올려. 자, 손 내려.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 벙그리라는 말을 하고 뒤에 내가 얘기하는 것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싱글이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 말하는 걸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발 줘. 제발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싱글이 손 올려. 손 올리고. 싱글이 손 내려. 싱글 내려. 손 올려. 올리지 말라고 줘. 올리지 말라고 줘. 올리지 말라고. 싱글이 손 올려. 손 내려. 내리지 말라니까. 싱글이 손 내려. 싱글이 손 올려. 박수 세 번 시작.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벙그리도 마지막 연습 게임. 자, 벙그리 손 올려. 자, 손 내려. 어우, 벙그리 손 내려. 손 올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싱그리 총장님께서 네. 심판을 봐주시고. 심판을 봐줄게요. 자, 몇 번을 버티는지 네. 한번 봐주세요. 굳이 제가 심판을 자, 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갑니다. 집중하시고요. 네. 이기는 팀은 제가 오늘 저녁 식사 소고기 사드릴 거예요. 와! 한우 에이플, 진짜요. 한우 네. 에이플. 예, 네, 갑니다. 준비. 잘하시죠. 준비. 자, 자, 집중하고. 자, 싱글이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아이고. 네. 탈락. 네. 탈락. 네. 지금 저분이 계속 틀려. 자, 저분 10초만 쳐다보세요. 쪽팔려 뒤지라고. 예. 네. 네. 10초만. 계속 틀려. 그럼 이러면 이제 한번 버틴 거야. 예. 네. 한번 버틴 거. 한번 버틴 거. 네. 자. 벙그리 팀은 두 번만 버티면 이기는 거야. 알겠죠? 아, 네. 네. 알겠죠? 네. 네. 잘할 수 있죠, 그죠? 자, 오케이. 화이팅 한번 해보자. 화이팅 한번! 화이팅! 네, 탈락 되겠습니다. 탈락 되겠습니다.
살라지. 싱글이 봐봐. 자, 싱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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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화이팅인데 화이팅 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연습 게임 이제 됐고,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갑니다,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네. 제발, 자, 싱글이 손 올려! 싱글이 손 내려! 싱글이 박수 세 번 시작! 싱글이 손 올려! 손 내려! 탈락되겠습니다.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요? 네 번인가? 네 번. 네 오케이. 번. 자, 번근이 갑니다. 자, 잘할 수 있죠? 네. 자, 화이팅! 그렇지. 아, 예. 자, 번근이 손 올려. 자, 손 내려. 번근이 손 내려. 자, 손 올려. 확실하게 해야 돼. 번근이 손 올려. 자, 번근이 손 펴. 자, 번근이 반짝반짝. 수도! 예, 탈락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했을 때 수도했잖아. 네. 번근이 수도할 때 수도를 해야 되지. 해야지. 네. 제가 보니까 약간 이 게임이 정말 이게 쉬운 게임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근심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예. 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이거 정말 쉬운 게임이거든. 네. 예. 한번 우리 싱글이 송전이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정도야 뭐 가볍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고. 예, 한번 네,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와, 예. 진짜 경쟁자 나왔네. 예, 경쟁자 나왔어요. 두 분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게요. 네, 자, 두 분은 공통적으로 그냥 시니어로 하겠습니다. 시니어. 시니어 TV니까. 예, 시니어 TV니까. 예. 시니어. 자, 하는 거예요. 준비. 자, 자, 시니어 손 올려. 손 내려. 자, 시니어 손 내려. 손 올려. 야, 시니어 손 올려. 자, 시니어 반짝반짝. 수도! 야, 손 내려. 탈락. 이야, 역시. 야, 야, 야. 자, 그러면 오늘 그 소고기를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 총장님이 우승했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을 같이 데려갈까요? 정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싱글이 등록하겠습니다. 싱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싱글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약속이니까. 네, 싱글이 팀은 오늘 6시 녹화가 끝나고 나면 네. 총장님 모시고 네. 제가 한우 A뿔을 사드릴 테니까요. 네, 좋아요. 7시까지 횡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7시까지 횡성으로 오세요. 네. 횡성할 용이 있습니다. 네. 네, 횡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 참 재밌죠, 여러분. 네. 네. 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뭐 도구 없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또 제일 또 재미난 거는요. 넌센스 퀴즈예요. 레크레이션의 넌센스 퀴즈만큼 또 재미난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책. 어떤가요? 성경책. 성경책. 네. 아닙니다. 아니겠지만. 정답은 공책이에요. 공책. 예, 공책. 아, 공책. 예. 공책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렇구나. 예. 맞잖아요. 예. 아, 집에 성경책은 두세고 공책은 또 많잖아. 그러니까 요런 넌센스 퀴즈. 예. 자,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 정답 아시는 분은 싱글이 팀은 싱글 외쳐 주고 봉글. 예. 예. 무반주. 무바 어떤 거요? 무반주. 네, 아닙니다. 주전. 예. 주전 비빔밥. 예, 주전 떨고 있네. 주전 떨고 있네. 저. 진짜, 진짜, 둘이 주전 떨고 있다. 진짜. 주전 떨고 있다, 둘이 진짜. 아이고, 진짜. 예. 예? 주전 그만 떠세요. 예.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이번 주 비빔밥. 예. 아. 전주 비빔밥, 반대말. 이번 주 비빔밥.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넌센스 퀴즈를 지금부터 제가 내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 중에 정말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잘해서 퀴즈 같은 거 잘했다. 자신있게. 퀴즈 잘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용기 패널님. 한번 나오세요. 손 들어봐요. 아, 계속 나오세요. 예, 거기 나오세요. 우리. 음? 예, 가장 젊어 보이시니까. 예. 아니요, 가장 그래도 젊어 보이시고 너무 예쁘세요. 예. 네,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신데 네. 성형수술 했어, 안 했어요? 성형 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성형 좀 하세요, 제발. 예. 좀 했으면 좋겠고. 아, 근데 너무 키도 크고 저는 그 모델이 한 분 앉아. 맞죠? 아, 모델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모델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네, 내 말이 맞네. 네. 여고 나왔죠? 그죠? 학교 네. 다닐 때. 이런 분이 여고 나왔잖아요. 학교 다닐 때 주위에 남학생들이 본인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나? 아니, 서로 네가 지라고. 예. 서로 네가 지라고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서로 네가 지라고. 네. 그런데, 예, 서로 네가 지라고. 예. 근데, 자, 한번 퀴즈를 한번 제가 낼게요.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또 이렇게 해서 자, 8888888888 여덟 번 시작. 8888888888. 아, 빠르게 8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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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명. 다들 놀고 있다. 신데렐라의 난장이가 왜 나와요? 아~ 백설공주에 나오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아, 신데렐라의 난장이가 언제 나와? 백설공주에 나오지. 근데 또 여기는 뭘 한 줄 알아? 8명 그러니까 아니래, 7명이래. 신데렐라에는 유리구두가 나오지. 난장이가 나와요. 에, 아니잖아. 그죠? 못 살겠어요? 못 살면 잠깐 나와보세요. 예. 자, 나와보세요. 예. 못 살겠다, 예. 나와요. 예. 왜냐면,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쉬운 퀴즈를 내서 예. 정답을 맞추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예. 또 이런 시켜지고.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 낼게요. 예. 그러니까, 자,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시작.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 바퀴 몇 개? 네 개. 두 개잖아. 아, 왜 그래, 진짜. 리어카밖에 두 개잖아. 또 왜 그래, 진짜. 옆에서 잘못할 줄 알았어. 아, 진짜 나 미치겠다, 진짜. 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네. 아, 저 리어카밖에 언제 네 개였어? 두 개였지.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맞출 때까지. 아니 너무 쉬운 거 냈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자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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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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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 워싱턴. 워싱턴. 조지 워싱턴. 정답. 원래 이름을 링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요 조지 워싱턴. 예 지금 오늘 조질 뻔했네 진짜. 예 오늘 정답 안 맞췄으면 조질 뻔했어 지금. 아이고 예. 너무 축하드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야. 자, 나도 한번 좀 오늘 퀴즈에 도전해서 자신감 있게. 아, 정말 우리 남자분 한번 보실까요? 예. 아, 예. 왜냐면 또 등산 좋아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 자, 자.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세 번 시작.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야, 야말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 산 이름. 히말라야 산? 네.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예. 에베레스트예요. 아이고, 참 또 환장하겠네, 진짜. 자, 우리 총장님 한번 모실게요. 그럴까요? 예. 네. 진짜 우리 총장님은 네. 제가 정말 우리 뭐 싱글입니다, 싱글. 예, 싱글. 싱글이님. 예. 네, 그냥 정말 제 간단한 거. 간단한 거요? 예. 좋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그럼 1학기 다음에 뭐? 2학기. 예, 방학이죠. 예. 예, 방학이죠. 방학이죠. 예, 1학기 다음에 방학이죠. 방학이요. 2학기. 예. 예. 아, 예, 알겠어. 아, 예, 예. 이거 연습 게임. 우리 싱그리님. 네, 싱그리님 연습 게임이고. 네, 네, 알아, 연습 게임. 몸 풀었고, 예. 알겠습니다. 저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내겠습니다. 마지막. 아주 자. 차라리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너무 쉬운 게 더 예, 힘드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자.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썰매. 그렇죠. 자, 산타클로스 타는 거죠? 썰매가 맞죠? 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네. 네, 산타클로스 타는 거는 자, 썰매예요. 썰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아직 안 낸 거예요, 지금요? 네, 안 됐어. 퀴즈 안 냈어요. 아니, 어려운 거 내라 그랬으니까. 어려운 거. 제발 어려운 거 내줘요. 어려운 거 내라 그랬으니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네.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최영덕 교수는 이곳에 네.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를 타고 다니지만 저는 네.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차를 타고 왔죠. 예. 네. 어떤 차, 정확하게? 나이롱차. 나이롱차는 또 뭔 차예요? 나이롱차는 또 뭔 차예요? 네. 산차, 산차.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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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네, 아,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러한 이제 퀴즈로서도 정말 재밌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 심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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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꾸로 하면 링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연상하게 돼 있어요. 보면 알겠죠? 야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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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더 높다라는 거. 보면 알겠죠? 네. 그리고 88888 이러니까 사람들은 신데렐라 나온 난장이 그러니까 7명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데렐라에 나온 난장이 몇 명? 7명이라 얘기하지. 하지만 신데렐라에 난장이 안 나오잖아. 백설공주에 나온다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리어카, 리어카, 리어카도 마찬가지로 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자동차 바퀴를 네 개를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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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 바퀴 몇 개? 네 개 이렇게 두 개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할 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좋아요.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또 무언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어나가지고 조깅을 하잖아요. 그죠? 네. 산책을 하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주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려고 해요. 왜냐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계단도 걸어가고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재미난 율동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제목은 뿡뿡이 체조. 그런 체조가 다 있어요? 예, 뿡뿡이 체조예요. 뿡뿡이 체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음악이 나오면 네. 제가 한번 이제 음악에 맞춰서 제가 율동을 네.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한번 여러분 같이 일어서서 네. 한번 해보는 시간을 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자, 잘 보세요. 동작을 그렇죠. 동작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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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어깨를 하나, 둘, 하나, 둘, 옆으로. 어. 하나, 둘, 짠, 짠. 하나, 둘, 짠, 짠. 예쁜 포즈. 예쁜 포즈. 다리 그 다음에. 다리 쭉, 쭉. 쭉, 쭉. 자. 하나, 신나게 돌아, 신나게 돌아요.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쭉쭉쭉 운동 많이 되겠죠? 오, 되네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뱅글 하고 있어요. 다리 쭉쭉쭉 살짝. 자, 신나게 놀아요. 왔어. 마지막 어떻게? 야야야. 고맙고 해서 쭉. 어.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율동을 제가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제가 이제 뭐 양로원이나 실버타운 갈 때 많이 해드리는데 이 율동을 배워놓으면요 정말 손자 손녀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동작 너무 간단하죠. 네. 자, 우리 싱그리님 앞으로 옆에 한번 오시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네, 자 우리 음악 주시고 한번 우리 마무리 네. 이제 마무리 운동한다 생각하고 네. 음악 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정말 딱 일어서가지고요. 일어서셔서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처음에 재부서 이제 감식하게. 아 좋아. 자 좋아. 자. 이렇게 자 하나. 팔,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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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옆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엉덩이. 하나, 둘, 엉덩이. 짜자. 반대. 누가 예쁜 포즈. 예쁜 포즈. 뱅글뱅글. 야. 그렇지. 다리 운동.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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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하나, 둘, 셋. 네, 자, 돌아! 신나게 놀아요! 신나네, 신나. 어디 자! 야야야! 야야야! 이번엔 뛰면서 가자! 뛰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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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뱅글뱅글! 자! 그렇죠! 다리 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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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짝펄짝! 펄짝펄짝! 돌자! 마지막! 야야야! 차렷! 코 막고 엉덩이 뿡! 벌써 뭐 운동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하루에 두 번, 세 번만 가족분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좀 탁 마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즐거우셨나요,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좀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또 오늘 마술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예, 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술 하나 알려드리고 저요? 갈게요. 네. 자, 박수 세 번 치고 귀를 막아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제 목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 안 들려요? 들려요. 들리죠? 네. 들리죠? 들리죠?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보세요. 이번에 박수를 세 번 치고 정수리를 세 번 치고 귀를 막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알겠죠? 네. 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들려요. 네. 아니 저기 지금 두 분은 내가 태양 호 이렇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아직도 뭐가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모를 수 있어요. 아, 립싱크 한 거잖아. 립싱크. 립싱크. 네.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어? 그러니까 요러한 마술도 있고. 또 하나만 내가 더 알려드리면 심리 마술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사람 눈빛만 봐도 이렇게 알아요. 쫙 이래 보다가 탁 이래 이런 분 딱 보잖아?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만 생각해봐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중에 마음속으로 하나 생각했죠? 제 눈을 보세요. 오케이. 저는 저분이 어떤 숫자를 생각한지 압니다. 1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저는 알아요. 이게 바로 심리 마술이야.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이 생각한 숫자 아까처럼 큰 목소리로 얘기하세요. 동시에 맞춰볼게.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7. 7.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알았죠? 봤죠? 다 우리. 자, 우리 좀, 우리. 자, 우리. 우리 싱그리님, 네. 싱그리님 좋아하는 과일 하나 둘 셋 성화 성화 그렇지 다 알아 다 알아 예예 자 본인 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봐 말 안 하려 그랬잖아 말 안 하려 그랬잖아 말 안 하려 그랬잖아 말 안 하려 그랬잖아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싱그리님 말씀하셨지만 행복에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예. 저는 17년간 1년에 자격증을 3개씩 따왔습니다. 지금은 5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직업이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이런 좋은 시니어 TV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항상 제 옆에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싱그리 성창훈 총장님 그리고 우리 또 오행자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문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혼자 꾸는 꿈은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그냥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다. 이루어지는 꿈이다. 100세 시대에 정말 우리 시니어 TV를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함께 꿈을 꾸면서 정말 우리 라이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우수였습니다. 놀이기구가 없어도 정말 네. 입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는데 여러분 너무나 신났습니까? 네! 아주 즐거웠습니까? 네! 아주 유쾌했죠? 네! 네 정말 오늘 또 시니어 놀이터에서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춤출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멋있고 유쾌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